아, 진짜 올해 들어서 제가 이런 소식을 지금 몇 번째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달 반쯤에 이런 비슷한 또 사고를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조만간 또 비슷한 사고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다. 그날이 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고는 7일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CCTV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복 2차선 갓길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원이 인도와 도로를 오가면서 쓰레기를 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환경 미화원과 수거 차량을 그대로 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동료들이 나와서 살피는데요. 사고를 낸 차량에서 운전자가 멀쩡히 잠시 뒤에 내릴 지금 겁니다. 내리네요. 네, 멀쩡히 제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뭐야? 이렇게 그대로 뭐야? 골목으로 어디가? 도주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거 차량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갓길에 멈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흰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사고를 낸 건데요. 당시 환경 미화원은 운전석에 한 명, 인도에 한 명,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차도로 내려와 있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차도에서 내려와서 수거 차량 후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 미화원이 차량 사이에 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피해 환경 미화원은 현장에서 급히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1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골목으로 보신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정말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사고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벼락치는 소리 대단하더라고요. 왜 날벼락 친다고 하잖아. 그 정도로 아이고 소리가 아주 컸어요. 내다봤더니 그 쓰레기차하고 승용차가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도망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사람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벼락 소리 같았다면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단 얘기입니까? 봤죠. 보기도 봤지만 이웃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쿠광 하는 벼락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벼락 같은 소리인데 밖을 보니까 결국 차량하고 환경미화 차량하고 충격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나중에 이게 벼락친 거냐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큰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밖을 쳐다보니까 경찰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다고 합니다. 뭔가 봤던 주민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뭐 사람이 뭐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다만 심폐소생술도 봤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술 마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계속 혼자 말로 중얼거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흰색 차량은 완전 전소된 상황이고요. 환경 미화 차량도 많이 쓰레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죠. 차에서 내린 모습을 좀 전에 보신 분들도 아셨겠지만 내리자마자 비틀비틀해요, 사실. 예. 그리고 도망을 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이게 뭐 경찰하고 그 환경미화원들 같은 다른 분들이 쫓아가니까 금방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갈고 가다가 주저앉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현장에 있었던 환경미화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었고, 글자만으로 인사불성, 의식이 아예 없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뭐 현장에서 붙들었는데 여기 음주 측정은 또 거부했다라고 하네요. 그 결국 저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고 술 깨기 기다렸다가 겨우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런 자들은 저 사고를 내기 전에 뭔가 계속 징후들을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사고가 나기 전에 CCTV에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수상한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횡단보도 위에서 서 있는 차량이 바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인데요. 신호가 바뀌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뒤에선 차들도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비켜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려 20분은 넘게 도로에 정차를 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뒷차 운전자가 차에 내려서 노크를 해보는데 역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마자 무슨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던 차가 쌩하고 출발해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약 1.6km를 도주한 차량이 결국 사고를 내버리고 만 겁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역시도 이미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한 거라고 전해졌고요.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전자는 음주 측정뿐만이 아니라 체혈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자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돌아가신 분, 환경미화원 분. 자,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는 겁니다. 동료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착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직원들하고 다 잘 어울리고 이제 결혼 준비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 갈 준비 저기 간다고 그거 해서 좋아했고 그 예전에 한번 제가 할 만해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아유 재밌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신혼집을 마련해서 그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이면은 이제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아버님께는 전해드렸어요. 양 변호사님, 예. 왜 이런 사고가 나면 꼭 이런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34살이었고 2월부터 이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을 한 새내기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환경미화원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분들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늘 즐거워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허물없이 굉장히 잘 지내서 주변 동료들도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곧 결혼 앞둔 예비신랑이었답니다. 원룸에 지금은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아내하고 함께 신혼집 마련하는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저렇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말이죠. 올해 들어서만 제가 벌써 네 번째 똑같은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방송. 자, 그 다음 희생자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이 환경미화원 분, 그 여성 DJ 예송, DJ 예송이라는 여성 DJ가 벤츠 몰고 새벽에 가다가 50대 라이더를 치어서 숨지게 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 뉴스를 이 환경미화원 분, 이 고인도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어쩜 좋냐 하셨겠죠. 예? 아, 근데 좀 계속 잊을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아니, 제가 교수님, 참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소리인데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유사한 사고 앞으로 몇 번은 더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동일한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붕괴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저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하고 지금도 체열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이 국민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그 욕구를 반영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음주 운전하고 난 뒤에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술 더 마셔가지고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이 소위 그 잔머리를 굴리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저렇게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음주 측정을 갖다 거부하는 것인지 이것이 가능한 게 지금 현재 어떤 법 아니겠습니까? 이 그 정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이 잘못됐다. 법을 고쳐야죠.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하면 그 자체를 갖다 범죄화 시켜가지고 그런 관행을 없애고 아예 강제로 체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진짜 이 음주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진짜 공개 망신을 줘야 돼요. 신상 공개해야 되고요. 대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음주 운전자 이 재범률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또 해요. 예? 자, 대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범자들에게 번호판 색깔을 형광색으로 바꿉니다. 창피해서 차 못 들고 나와요. 형광색 번호판 보면 야야 쟤 음주 걸렸던 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진짜 바꿔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냐고요. 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30대 환경 미화원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새내기 미화원은 끝내 숨졌는데 20대 운전자는 그러고도 비틀거리며 또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멈춰선 차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리다 뒷차량은 빠져나가고 다른 차량들도 지나칩니다. 지나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창을 두드려보지만 꼼짝하지 않습니다. 음주 의심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1.6km를 도주했습니다. 앞에선 3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 청년을 친 뒤에야 다시 멈췄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왜 날벼락 친다고 하잖아. 그 정도로 아이고 소리가 아주 컸어요. 비틀거리며 내린 20대 운전자는 몇 걸음 걷더니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심폐소생술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월 일을 시작한 새내기 미화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저희 일이 이제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인데 그 친구가 이제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 갈 준비 저기 간다고 보고 해서 좋아했고 한순간 음주운전 때문에 이 30대 청년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